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경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많은 분이 오셨네요. 네. 그만큼 한번 제가 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번 연도에 파이널 버전이 나왔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이고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은 결국은 우리가 개발한 약물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이용을 해서 시약처를 또는 FDA, EMA 모든 허가기관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또 허가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신약을 개발하면서 어떠한 데에 우리가 허가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경향,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최근까지 한국의 시약처 그리고 EMA 또는 FDA에서 최근에 2020년에 저희 FDA에서 파이널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서머리를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러면서 봤을 때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FDA에서 나눠서 나오던 것이 한 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아더 토픽, 그 다음에 이제는 리포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DDI 스터디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고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펜딕스와 레퍼런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실제로는 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의 아웃라인을 보고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스트럭처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실제로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이나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 기존의 FDA에서 2020년에 나왔던 가이던스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을 이렇게 칠한 이유는 결국은 이 두 개가 이 가이드라인의 초점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살짝 어펜딕스로 놓았는데요. 사실은 이 어펜딕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이제는 저희가 약물 상호작용을 인비트로의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또는 인비보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까 또는 이것을 어떻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제가 가져와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은 오브젝티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스콥, 그 다음에 제너럴 프린서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마이크를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오브젝티브예요. 실질적으로 약물 상호작용의 가이드라인을 왜 우리가 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자임이나 트랜스포터 메디에이티드 인비트로 또는 클리니컬 DDI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말했던 것에 엔자임 그리고 트랜스포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약동학적인 관점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다 생각하면 조금 이제는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 ADME 과정이 거치잖아요. 약물 동태학은. 그런 ADME 과정에서 ADME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는 바이올로지컬 팩터든 바로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메타볼리즘과 트랜스포터. 그래서 여기에는 엔자임이 메타볼리즘을 이야기하는 거고 트랜스포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송체라고 하는
드럭 트랜스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비트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인비보에요. 클리니컬 스터디죠. 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ICH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있는 레귤러토리 에이전시들을 같이 멀티로 이렇게 리콰이어먼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DDI이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 간의 약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어르신들 약물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떠한 그 이펙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럼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DI에 대한 것들을 규제 기관 측면에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당연히 규제와 관련 있는 거고, 또 스폰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마켓으로 나가야 되겠죠.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러한 DDI에 대한 이슈가 많은 약물들이 하나 이상의 약물들을 페이션트가 먹기 때문에 DDI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멀티플 헬스 이슈들이 시리어스하거나 또 멀티플 헬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러한 DDI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인베스티게이셔널 드럭,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발하려고 하는 약물들의 이러한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하고 실제 스폰서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저희가 신약을 잘 뚫고 나갈지 뭐 이런 세우겠죠. 또 말한 것처럼 이제 ICH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DDI에 대한 임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인비트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리코멘데이션 하는데 결국은 하모나이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 기관이 있고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하모나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프입니다. 여기서 이 가이드라인의 스코프는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물 상호, 약물 동태학적인 파마코키네틱적인 인터랙션의 한계를 짓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볼릭 엔자임과 트랜스포터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스몰 케미컬 몰리큘스의 대부분 한정 지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뒷단에 아더 토픽에 보면은 실제 바이올로직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DDI에 커버가 되어 있긴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나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최근에 많이 ADC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또 강조하겠지만 메타볼라이트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나온 메타볼라이트가 생성된 게 있어요. 그럼 그 메타볼라이트 자체가 또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니비터로 작용할 수 있든지 인덕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다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한 방법들, 프리딕션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나온 게 다른 모달리티들, 최근에 이제 이머징 되고 있는 모달리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가이드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몰 케미컬 몰리큘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의 PK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예시로 들면 게스트릭 pH가 변해요. 그러면은 제재적으로 PKA 때문에 약물의 디졸루션 레이트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PK들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같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이용하면 될 거다라는 것들이 스코프로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프린서플인데요. 여기서 가장 오늘 외우고 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기본에 이제 FDA 가이던스에 나오면은 사실은 약물 상호작용의 두 가지 컨셉이에요. 하나는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우리는 FDA에서는 퍼페트레이터, 즉 가해 약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물질을 우리는 피해 약물, 뭐 빅팀 드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을 받는 물질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빅팀 드럭이죠. 그리고 프리시피턴트는 결국은 영향을 주는 물질, 우리가 퍼페트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어를 오브젝트와 프리시피턴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드럭의 엘리미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주요 엘리미네이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메타볼릭 엔자임과 트랜스포터 메디에이티드 DDI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상을 통해서든지 간에 클리니컬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매스 밸런스 스터디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약물이 투여돼서 결국은 체내까지 다 없어지는 데까지 그리고 없어지는 경로를 명확하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그게 바로 키스톤이다. 사실은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물 동태학을 할 때 내가 약물 동태학을 다 평가를 완료했다,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약물이 엘리미네이션 되는 모든 루트들을, 패스웨이를 다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냐 안 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1차원적으로는 약물이 우리 몸에 체내에 얼마나 노출됐을지, 얼마나 빨리 없어질지 이런 거겠지만 결국은 PK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클리어런스 되는 패스웨이를 찾아내는 것을 가장 주요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키스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자임과 트랜스포터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계속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브젝티브, 프리시피턴트, 엔자임, 트랜스포터. 이 네 개가 사실은 오늘 주요 초점이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는 클리니컬 스터디와 난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조금씩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다 정리된 거는 100% ICH 가이드라인을 다 포함 하나의 패러그래프도 빼지 않고 최대한 다 해서 요약해서 넣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이 슬라이드가 공개되면은 그거 가지고 활용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실제 이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하나는 인비보, 그러니까 클리니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인비트로, 당연히 인비트로고요. 인비보는 나와 있는데 인비보는 간혹 클리니컬 스터디와 같이 혼재돼서 사용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말을 할 때 인비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클리니컬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이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나온 하나의 인비트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조금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제가 계속 발표하는데 너무 슬라이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전체 스트럭처를 인비트로 이밸류에이션 안에는 지금 현재 메타볼리즘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이 있고요. 트랜스포터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 그 다음에 메타볼라이트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리하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넣었고요. 제목에 살짝 이렇게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슬라이드에서 다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색하네요. 인비보 스터디가 가장 중요한 스텝이다. 퍼스트 스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DDI를 할 때 오브젝트, 아까 전에 피해를 받는 물질, 대부분 서브스트레이트들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를 주는 약물, 그러니까 약물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약물, 프리시피턴트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프리시피턴트는 CYP 이니비터나 인덕서, 인듀서가 되겠죠. 그리고 CYP, 지금 현재는 메타볼리즘 안에 들어와 있고 CYP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CYP 서브스트레이트는 오브젝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비터나 인듀서 같은 경우는 프리시피턴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물질이 프리시피턴트로서 인히비터나 인듀서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인비트로 파라미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말 작물 상호작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를 평가하는 베이징 모델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국 이를 이용해서 베이징 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약물 상호작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인비보 DDI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또는 또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왜냐하면 매우 베이직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럴 때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보려면 실제를 반영하진 않고 있어요. 아주 계산하기 쉽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약물 상호작용이 없겠죠.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DDI에 관한 이러한 가이드런스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내 약물은 없을 거다. 동시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이 모델이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우리가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스태틱 모델, 그 더 나아가서는 다이나믹 모델이 있습니다. 스태틱 모델과 다이나믹 모델을 이용해서 그 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좀 후에 클리니컬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고요. 이 항목은 우리가 챕터 7에 자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스태틱 모델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다이나믹 모델은 합리적인 다이나믹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던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데이터의 양 그리고 어썸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나오면 이걸로 해서 이제 약물 상호 클리니컬 스터디를 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면 결국은 인비보 DDI 스터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2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3가 해당하는 것이 인비보 DDI는 그러면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도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 장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이건 메타볼릭 지금 엔자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스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물질,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이 어떠한 엔자임에 의해서 메타볼리즘이 되는지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볼라이트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거나 또는 어떤 CRP 엔자임에 의해서 약물이 없어지는지 페노타이핑 하거나 또는 매스 밸런스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인비트로 스터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토탈 엘리미네이션, 즉 약물이 없어지는 경로 중에 25%가 해당하는 엔자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메타볼라이트가 어떤 많이 약물이 체내에 생성되면 그로 인해서 DDI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메이저 CIP들이 있어요. 페이지 1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CIP 1A2, 2B6, 2B6, 2C9, 2C8, 9, 19, 2D6, 3A, 3A는 3A4와 3A5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이저 CYP에 대해서는 필히 우리가 이 대사에 대한 경로를 이해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UGT가 있습니다. UGT 1A1, 1A3, 1A4와 같은 여러 가지 UGT 계열의 패스웨이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다른 CYP가 혹시나 메이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약물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메타볼리즘, 우리가 이미 허가받아 있는 약물들의 메타볼라이트를 메타볼리즘이 되는 경로를 보면 3A가 대부분 많아요. 그 다음에 2D, 그 다음에 2C 계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약물들이 이 메이저 CYP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좀 전에 한 페이지로 그냥 내가 메타볼리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식약처나 허가기관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물 상호작용이 내가 개발한 약물이 다른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허가받아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이 내가 새롭게 시장에 나온 약물들이 나왔을 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물론 반대 입장에서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가 개발한 약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의 차원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인지 중요하긴 한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약물이 실제로 프리시피턴트나 내 약물이 다른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엔자임에 대한 이니비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 우선순위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앞단에서 제가 1A, 2B6, 2C8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메타볼릭 엔자임들이 주요한 CYP 엔자임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엔자임들이 결국은 이니비터로서도 작용을 하는지 내 약물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버서블 이니비터인지 또는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인지 한마디로 리버서블 이니비터면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값이지만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는 시간에 따라서 이니비터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should be evaluated 돼요.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이니비션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이니비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예측 좀 평가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잠시 제가 그 그래프로 그 도식화해서 그려졌던 드렸던 것처럼 베이징 모델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베이징 메서드에 의해서 실제로 이니비션 그 각 엔자임에 대한 이니비션 되는 정도를 우리는 KI 그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KI 실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매트릭스가 넣는지 않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약물 자체가 프리폼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 시험계에서 프리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데 붙어 있거나 다른 뭐 알부민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폼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언바운드 이니비션 컨스턴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약물의 혈중 농도입니다. 그래서 Cmax인데 Cmax는 어디냐? 제일 중요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가끔 저도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할 때 중요한 게 그냥 싱글로 처음에 투여했었던 약물의 Cmax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반복 투여를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 더 높은 Cmax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Cmax를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언바운드 프랙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체내에서 우리가 관찰된 Cmax는 일반적으로 알부민이나 알파1 애시드 글라이코 프로테인 같은 거에 달라붙어 있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는 토탈 컨센트레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리폼에 해당하는 농도를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50배를 곱한 게 이 KI값, 즉 이니비션 되는 정도에 이하여야 된다. 한마디로 50배, 그러니까 그 이니비션 되는 정도보다 농도가 낮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50배예요. 왜 50배냐? 다 각각 구성마다 다른데 결국 이걸 우리는 세이프티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50배가 나중에 혹시 임상에서 저희는 지금 실험한 데이터가 아니라 예측된 데이터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50배가 높아졌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러한 세이프티 팩터를 각 기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배라는 기관을 놓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이 값이 0.02 이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주 가장 심플한 모델이었고요. 그 리버서블 이니비션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 계속 나올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계속 제가 언바운드 프랙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어펜딕스 7에 보면은 이 프로틴 바인딩 어세이 하는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관찰하는 게 실험적으로 0.01, 그러니까 1% 미만은
조금 제가 봐도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밸리데이션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되면 1% 이하는 그냥 1%, 즉 이 농도에다가 토탈 컨센트레이션에다가 0.01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max U가 언바운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언바운드 프랙션에 대한 것들은 이러한 컨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리버설 이니비션이 하는데 3A4에 대한 이니비션이 인테스틴에서 할 수 있어요. 인테스틴에서 우리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CRP3A4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다음과 같이 맥시멀 클리니컬 도즈.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클리니컬 도즈에서 가장 높은 도즈를 사용하면 될 거고 그러지 않고 임상 데이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임상 용량을 예측한 용도를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넣습니다. 250ml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같이 먹었을 때 장의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0ml의 맥시멈 클리니컬 도즈가 0.1. 사실은 이걸 잘 계산하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세이프티 팩터를 10으로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해가 되면 약물 상호작용이 없을 거다 인테스틴에서 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베이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섹션 7.5를 보면 프리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이용해서 나오면 다음에는 여기서 약물 상호작용이 아직까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메카니스티 스태틱 모델이나 PBPK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이 DDI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클리니컬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서브스트레이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CRP 이니비션 이니비터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는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이 타임 디펜던트 이니비터를 이용하면 결국은 이것도 동일한 컨셉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은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타임 디펜던트니까 약물 그 대사하는 엔자임 자체가 인액티베이션 되는 속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데그라데이션 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은 체내에 노출되는 농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도에다가 곱하기 5, 세이프티 팩터가 여기서는 5라고 하는 팩터를 들어갔고 이렇게 계산되었을 때 이와 같은 수치로 나오면 우리가 약물 상호작용이 타임 인디펜던트 이니비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이거는 약물 상호작용 다음 스텝을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스텝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카니스틱 모델, 더 나아가서 PBPK 모델. 그래도 안 되면 스터디를 클리니컬 스터디 해야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율이 1.25예요. 여기서는 또 계속해서 반복되긴 하는데 이게 레이시오 AUC 노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AUC 레이시오가 1.25라고 하는 것은 25%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니비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이 어떤 내가 없어지려고 하는 없어지려고 하는 경로를 막아서 내가 못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노출이 올라갈 거고 그 노출이 올라가는 정도가 1.25배가 되면 그 이상 될 때 우리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는 UGT로 바뀌었어요. UGT로 이제는 페이스 2 대사에 대한 인히비터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UGT 1A1, 1A4, 1A9, 2B6, 2B7, 2B15과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리컨비넌트 UGT가나 또는 휴먼 리버 마이크로좀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셀렉티브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인비트로에서 같이 코어 인큐베이션 시켜가지고 얼마나 얘네들이 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UGT 같은 경우에는 CYP처럼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UGT에서 실험을 한 데이터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케일업하냐에 대한 것도 아직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같은 CYP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CYP에서 해석했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해석 그 개발하는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YP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UGT도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니비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때의 그 평가하는 기준은 CYP에서 평가했었던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니비션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CYP 엔자임에 대한 인듀서예요. 그래서 인듀서는 CYP 엔자임이 유도돼서 그로 인해서 CYP 엔자임의 펑션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원래는 CYP 이니비션, CYP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로에 대한 도로가 되게 넓어진 거잖아. 그래서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출 수준이 낮아지겠죠. 그것도 하나의 약물 상호작용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인듀서를 작용한 것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PXR, CAR, AHR과 같은 리셉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엔자임이나 트랜스포터가 발현율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고 보고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에 대한 엔자임 리셉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CRP 그 보면은 스터디를 할 때 헤파토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휴먼 헤파토사이트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엔리스트 세 명의 인디비주얼 도너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 효소들이 개개인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 mRNA 레벨에서 mRNA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타겟이 되는 엔자임의 mRNA 레벨을 메저먼트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3A4, 2B6, 1A2는 must be included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XR과 CAR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셉터는 3A4나 2B6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HR 같은 거는 1A2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관성이 되게 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3A4나 2C8이나 2C9과 2C19 같은 경우가 PXR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2C8이나 여기 나오는 건 9이나 19 같은 경우에는 CYP4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인듀스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A4가 인듀스드 되는 것을 만약에 보였어요. 보이면 결국은 3A4는 결국 어떤 거죠? PXR과 CAR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엔자임들도 같이 포텐셜하게 인덕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하는 컨셉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고려해야 될 게 또 하나인데요. 2C19 같은 경우 인덕션이 조금 실질적으로 mRNA에 대한 리스폰스가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버티 스터디들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액티버티 스터디는 그냥 펑션 스터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약물이 그러니까 mRNA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은 서로 당연히 유의적인 관계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인듀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 어세스먼트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mRNA 폴드 체인지를 가지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약물이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가서 농도의 약물이 리셉터에 달라붙고 그로 인해서 mRNA 폴드 체인지가 실제 컨트롤 대비 얼마만큼 몇 배 증가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가지고 이제는 인덕션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베이징 메서드가 이제는 mRNA 폴드 체인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한계가 있을 때는 콜레이션 메서드 같은 것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는 mRNA 폴드 체인지와 이제 콜레이션 메서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 결국 이것도 우리가 베이징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메커니스틱 모델 또는 PBPK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또 예측도 가능해서 임상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고 그렇지 못해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은 또 말 그대로 파이널은 클리니컬 스터디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듀서에서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mRNA 폴드 체인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네, 뒤로 볼게요 잠깐. 네, 결국은 이 mRNA 폴드 체인지도 결국 mRNA가 어떻게 많이 변화가 되냐를 따지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도 디펜던트하게 CIP 엔자임에 대한 mRNA 익스프레션이 증가를 해야 돼요. 결국 농도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mRNA 레벨이 올라야 결국 이 약물에 의해서 그 mRNA가 인듀스드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mRNA 레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도 50배예요. 그래서 Cmax 도달할 거라고 예상되는 또는 도달한 Cmax에 해당하는 거에 언바운드 프랙션에 곱하기 50 세이프티 팩터를 준 거죠. 그 이하 농도에서 2배 이상의 mRNA 레벨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올라가면 이 두 개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mRNA 폴드 체인지 메서드에 의해서 인덕션이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포지티브 컨트롤이 mRNA 레벨에 대한 것들이 6배 이하로 감소됐다는 것은 포지티브 실험이 조금 애매하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20% 이상 우리가 포지티브 컨트롤 대비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컨트롤 대비 퍼센트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코릴레이션 메서드. 이 코릴레이션 메서드도 그 내가 실제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인덕션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RIS가 Relative Induction Score예요. 조금 전에 그 인덕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델 그 실험을 통해서 농도별로 실험을 통해서 Emax와 EC50를 구하고 그때 이제는 Cmax를 이용하면 RI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결국은 AUC 레이시오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AUC 레이시오는 0.8 이상일 때 인비보 인덕션 실험에 대한 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0.8 이하 20% 이상 떨어지면 인덕션이니까 당연히 내가 영향을 받는 물질은 고수도로가 넓어졌으니까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이번에는 감소될 거예요. 그 감소되는 정도가 80%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가 되면 그건 인덕션이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0.8 초과해서 AUC 레이시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영향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 컨셉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노출 수준이 낮아졌다 했을 때는 한계점이 뭐냐면 0.8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 수준이 높아졌다 하면 1.25입니다. 베이지 키네틱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아까 비슷한 실험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동일하게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이게 R 밸류가 0.8인데요. 그래도 0.8 동일하게 이상이 되면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CIP 엔자임 아직까지 네, 그래서 다른 것들 인덕션에 대한 다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UGT가 가장 문제입니다. UGT도 마찬가지로 PXR이나 CAR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량 범위는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UGT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큰 챕터에서 인비트로 안에 메타볼리즘 메디에이티드 DDI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DDI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트랜스포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터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어떤 분야도 저희가 실제로 연구되고 했었던 게 한 20년, 30년 요 사이점에 막 이렇게 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타볼릭 엔자임에 그 중에서도 CIP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최근에 많은 약물들이 이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의해서 DDI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터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디터민 돼야 된다.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또는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우리가 그 트랜스포터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인지
인히비터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대부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히비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으로 되는 트랜스포터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PGP나 BCRP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플럭스 트랜스포터죠. 우리 체내에 몸이 들어올 때 얘든 어찌됐든 농도 구배와 물이 상관없이 억지로 밖으로 퍼내는 겁니다. 약물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플럭스 트랜스포터라는데 대표적인 이플럭스 트랜스포터가 PGP나 BCRP예요. 그래서 PGP나 BCRP와 같이 이런 이플럭스 트랜스포터들이 GI 트랙에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물론 나와 있는 것처럼 리버나 키드니 얘도 나올 거고 브레인에도 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PGP나 BCRP에 대한 것들이 실제 내약물이 서브스트레이트인지에 대한 평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OATP 1B1, OATP 1B3,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헤파틱 업테이크 트랜스포터예요. 이건 저와 반대로 리버에서 약물이 혈액 중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퍼서 리버 쪽으로 옮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트랜스포터인데요. 이 트랜스포터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토탈 약물이 체내에 없어지는 것 중에서 엘리미네이션 되는 과정 중에서 25% 이상이 헤파틱 메타볼리즘이나 빌리어리 익스크리션, 즉 한마디로 헤파틱 간에서 엘리미네이션 되는 헤파틱 클리어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없어지는 양이 25%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OATP1B1이나 1B3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should be considered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날, 키드니에서 있는 트랜스포터도 OAT1, 오르간의 애나이온 트랜스포터나 캐타이온 트�анс포터인데요. OAT1, 3, OCD2, 그다음 메이트1, 메이트2K 같은 경우 이거는 대부분 키드니에 많이 있고 키드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크리션 되는 기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신장에서 실질적으로 액티브 레날 시크리션이 25% 이상이다. 전체 없어지는 것 중에. 그렇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스포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트랜스포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많은 트랜스포터들이 이 안에 위에 있는 세 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이 약물이 실제 그 트랜스포터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것들이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 트랜스포터가 오버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셀에서 약물을 가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에 대한 컨트롤 대비 얼마만큼 많이 증가했냐 하느냐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페시픽 트랜스포터에 대한 오버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셀을 이용해가지고 약물을 취했을 때 업테이크 되는 양이 컨트롤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러면 이거는 오버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스페시픽한 트랜스포터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번은 별도의 실험으로 그 시험계에서 스페시픽 이니비터를 쳤을 때 그게 다시 줄어드는 게 그 줄어드는 50% 이하인지. 그건 명확하겠죠. 아 그러면 이 약물은 그 트랜스포터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실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자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기도 이니비터에 대한 제가 좀 전에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거였죠. 이번에는 당연히 서브스트레이트니까 이니비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니비터의 역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GP나 BCRP 포함해서 이건 이플럭스 트랜스포터 그리고 앞서 나온 트랜스포터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니비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앞단에서 제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내가 개발하고 있는 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면 뭐죠? 그건 오브젝트예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니비션 스터디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니비션을 하는지 이니비션을 할 때 어떠한 강도로 하는지 이것도 똑같이 KI 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테스트를 이용해서 뭐 ICP50나 KI 밸류를 구할 수 있는데 ICP50에 대한 이런 컷오프 밸류들을 만들어놨어요. PGP, BCRP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럴로 어드미니스터드 드럭이라고 생각하면 유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10 이하가 나오면은 이거는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이니비션 되는 정도가 약하다. 따라서
DDI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보다 이제는 높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OATP1B1, 1B3, OAT132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파토사이트나 키드니에 발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농도 대비 곱하기 여부는 세이프티 팩터가 1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이트1과 메이트2는 특별하게 50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살짝 그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지만 하나 고려해야 될 게 OATP1B나 1B3는 간이거든요. 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다 Cmax가 혈중 농도를 이야기하는데 간은 혈중 농도 플러스 사실은 약물이 들어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 입장에서 본다면 구조적으로는 오럴로 흡수되면 포탈베인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이 서큘레이션 돌고일 때 디스트리뷰션 되는 관여에서 죽어요. 그건 두 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넷에 대한 맥시멀 컨센트레이션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이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트랜스포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줄지 않을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P나 PCRP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orally administered 드럭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50배에 대한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요? 아까 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면 PGP는 인테스틴일 뿐만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있죠. 브레인도 있고요. 유린 쪽으로 나가는 PGP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흡수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 되는 과정에서 또는 엘리미네이션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50이라는 수치를 주고 세이프티 팩터를 주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포터에 대한 인듀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립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냥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PXR과 CAR 아까 전에 잠시 보셨잖아요. CIP 또는 UGT나 이런 것들을 인덕션 시킨다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PGP 같은 것들을 인듀스드 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긴 한데 많은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 있지는 않다. 아주 그냥 여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더 스터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하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엄청 빠듯하네요. DDI 포텐셜에 대한 것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메타볼라이트. 메타볼라이트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면 동일한 컨셉이에요. 메타볼라이트도 당연히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죠. 다른 거에 대한 또는 이미비터가 될 수 있죠. 인덕션이 될 수 있죠. 동일한 컨셉입니다. 그 양은 뭐냐? 똑같아요. 드럭 그러니까 페어런트 드럭이라고 하죠. 페어런트 드럭에서 했었던 조건과 아주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생략은 하되 계산할 때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포메이션 되고 엘리미네이션 되는 메타볼라이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실제로 실수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대로 그 가이던스에도 AUC in molar units라고 사실은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 쓰면서도 많이 그냥 간과하거든요. 메타볼라이트를 어떻게 상관관계를 찾는데 그냥 미리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해가지고 정량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사실 메타볼라이트가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다른 걸로 변경돼서 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몰 농도로는 괜찮은데 어떤 그 나노그램 퍼 ml이나 뭐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한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메타볼라이트 서브스트레이트 또 이니비터에 대한 이야기, 인듀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크게 세 번째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얘는요, 제가 특별히 엄청나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따라 하시면서 내가 신호를 짤 때 그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사실 스폰서 입장에서는 허가 기간에 조건은 맞추되 저희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들을 잘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슬라이드에는 다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제목 정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터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DD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닝이나 컨시더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스터디는 그 스페시픽 골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DDI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거 하나는 중요합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조건을 잡고 접근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봐야지 그 이후에 그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 아니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실험일지라도 다른 것을 변경해가면서 레트로스펙티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양하자라고 하는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임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추면 된다.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 있는 게 프리딕티브 모델링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 DDI 실험도 면제받을 수 있고 임상 시험을 또 할 수 있다. 그게 세션 7.5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CIP와 관련돼서 베이직 모델로 넘어갔을 때 메카니스틱 스태틱 모델과 나왔었잖아요. 그 PVPK 다이나믹 모델.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챕터예요. 그래서 메카니스틱 스태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UC-R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뭐 하나를 줬는데 하나는 리버서블 이니비션도 하지만 인덕션도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버서블 이니비션, 그 리버서블 이니비션 하는데 하나의 엔자임만 그럴까요? 여러 가지 엔자임들 건들 수 있죠. 그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뭐 계산하는 것만 저희가 이것만 예측만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컨셉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전체적인 테두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태틱 모델을 접근할 때고 또 하나는 여기 옆에 제가 그림을 넣긴 했는데 PBPK 한국말로 생리학적 기반의 약물 동태 모델링입니다.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modeling인데 이 PBPK 모델은 우리 몸을 전체 다 이렇게 키네틱적으로 계산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알 수 있고 그럼 리버에서 대부분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대사와 관련돼서는. 그럼 여기에서 메타볼라이트가 두 약물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이니비션해서 어떻게 시간에 따른 약물 농도가 바뀔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지만 쉽지만 않다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메카니스트 스태킹 모델이나 PBK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7.5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은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DDI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DDI다. 다행히 네스티드 DDI 같은 경우 뭐냐면 네스티드는 결국은 내가 임상 2상이나 3상 할 때 그 이후에 껴서 하는 거나 그걸 첫 번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DDI 실험이 하는 실험에서 DDI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DI 스터디를 할 때 인덱스 프리시피턴트랑 인덱스 서브스트레이트들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강력한 스트롱 이니비터나 인듀서들 뭐 CIP 엔자임이든 UGT든 트랜스포터든 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내가 양분을 다른 영향에 주는 거면 또 인덱스 서브스트레이트들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DDI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것도 결국은 세션 7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 엔자임에 대한 스페시픽한 서브스트레이트들, 이니비터들 그리고 인듀서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임상 시험을 하실 때 요 코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만 스페시픽 건들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원하는 데이터를 못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주변에 있는 코멘트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중에 UGT가 있었습니다. 그 UGT도 마찬가지로 UGT 각 계열별로 서브스트레이트, 이니비터, 인듀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코멘트를 잘 보시고 또 하나가 뭐였죠? 드럭 트랜스포터들. 그것도 임상시험할 때 이 트랜스포터들에 대한 이니비터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이 이니비터들은 많은 CIP 엔자임들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서브스트레이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되
만약에 목적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나 이미터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인덱스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어프로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들도 건들고 메타볼라이트도 같이 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이오마커 어프로치. 바이오마커 어프로치는 뭐냐면 실제 우리 몸에 이미 내인성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트랜스포터에 대한 기질로서. 그럼 내가 약물을 먹으면 내인성 물질 자체의 농도가 바뀌겠죠. 그때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결국은 1.25, 25% 이상 넣으면 우리 DDI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인성 물질이 기본적으로 1.25 이상 되면 그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뒤쪽은 제가 살짝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신호 짤 때 체크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랙트의 네임이나 또는 도우지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싱글로 할지 멀티플로 할지, 그 기본적인 개념은 컨셉은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노출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로 했을 때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기서 하나씩 중요한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터디는 크로스오버 스터디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패러럴하게 했을 때보다 어떻게 베리에이션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너무 많죠? 네, 제가 다 넣다 보니까. 근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 어차피 제목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슬라이드 나중에 쓰시려고 제가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아나타픽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때가 돼가지고 몇 가지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는 아더 토픽이 뭐가 있냐면 파마코지노믹스와 테라피크의 프로테인 DDI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나왔었잖아. 그 다른 프로테인 드럭에 대해서도 브리플리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파마코지네틱스는 뭐냐면 결국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달랐을 때 엔자임의 레벨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엔자임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폴리몰피즘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같은 인종 내에서도 어떤 메타볼라이트가 울트라 래피드, 엄청나게 많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노멀한 거, 인터미디엇, 그 다음에 푸어 메타볼라이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DDI 실험할 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고요. 다른 거는 테라픽 프로테인 DDI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K에 대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낮아요. 테라픽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는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대부분 스몰 몰레큘과 프로테인과 또는 프로테인 프로테인과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기본적인 말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머징 모달리티는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그죠? 그 다음에 스몰 인터페어링, 그러니까 siRNA,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유전 치료제, 펩타이드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관심 없다. 관심 없는 게 아니지. 이 분야 밖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리레이티드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실 이러한 결국은 프로인플라멘토리 사이토카인 등이죠. 이거에 의해서 CYP 엔자임들이 다운 레귤레이션 될 수도 있다. 또는 업 레귤레이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이토카인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물질과 어떤 지금 현재 내가 그런 CYP와 같이 병용 투여할 때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ADC도 사실은 한 패러그래프밖에 없었어요. ADC 중에서 ADC는 결국은 컨주게이티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물 드럭과의 약물 상호작용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DI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이 AUC, CMAX, 기본적인 AUC 파라미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고 판단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제는 이겼죠.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 거냐? 이겁니다. AUC가 1.25 이상 증가, 1.25에서 2배까지 증가하면 윅 이니비터, 그러니까 AUC, 그러니까 결국은 DDI가 윅하다는 거죠. 나오는,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온다는 뜻이고, 모더레이트하는 건 2배에서 5배, 5배 이상일 때는 스트롱 이니비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듀서는 마찬가지예요. 인듀서는 0.8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0.8 이하긴 한데 이게 0.8에서 50까지 0.8 이상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야 된다. 결국 D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한 질환, 그러니까 다른 톡시시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디파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와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스트래티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먹이는 거, 또는 시간차로 줄이는 거, 아니면 임시로 중요하지 않은 약물을 잠시 중단하는 거, 뭐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간단하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븐의 어펜딕스인데 이 세븐의 어펜딕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설명했고요. 54,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인비트로 또는 인비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퍼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